안녕하세요. 임시연의 여행다방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곳은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비교적 쉽게 걸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토왕성 폭포까지 왕복으로 다녀오는 코스인데요. 왕복 5.6km이고요. 토왕성 폭포를 남겨두고 한 400m 정도가 아주 가파른 계단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전에 있는 비룡 폭포까지만 왕복으로 다녀오셔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코스입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내려서 이 토왕성 폭포가 좋다고 해서 왔는데요. 이번에 토왕성 폭포를 잘 볼 수 있을지 또 올라가서 보면은 어떤 풍경일지 무척 궁금합니다. 이번 날씨는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날씨인데요. 비가 왔다 금방 조금 개었다가 하는 그런 날씨인데 자 토왕성 폭포 어떨지 또 이번 코스는 어떨지 저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하시죠. 토왕성 폭포는 설악산을 대표하는 3대 폭포 중 하나입니다. 설악산 신흥사 동남쪽으로 여러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서 있는데 그 바위벽들 한가운데로 흘러내리는 폭포가 토왕성 폭포입니다. 설악산 소공원을 출발해서 토왕성 폭포 전망대 이정표를 따라가는 초반길은 누구나 걷기 쉽게 길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화장실을 지나면서 길이 조금 달라지지만 비룡폭포까지는 크게 어려운 구간은 없습니다. 토왕성 폭포 전망대는 약 400m를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이 계단만 올라가실 수 있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변덕이 심하네요. 비가 좀 갰을 때는 또 하늘도 보이고 그래서 토왕성 폭포까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비가 오고 이게 몇 차례 지금 반복됐거든요. 제가 최종 목적지는 토왕성 폭포 전망대였지만 혹시 거기까지 못 가면은 이 비룡 폭포까지라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여기는 지금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좋습니다. 가벼운 신발 차림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 보니까 크게 어려운 구간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서 걷기 좋은 길인 거는 같습니다. 자, 초반에는 그래도 걷기가 좀 쉬웠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니까 이런 좀 돌계단이 나오네요. 여기는 조금 주의해서 걸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또 비도 좀 내리고 있지만 이 수량이 굉장히 풍부해요. 제가 설악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물이 많은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가면서 계속 들리는 게 이 계곡 소리인데요. 시원하기도 하는데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무조건 안전이 최고죠. 바위벽이 엄청나네요. 자, 지금 육단 폭포 위를 지나고 있는데요. 와, 오늘 이 육단 폭포 대단합니다. 수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무슨 거의 정말 광고에나 나올 법한 그런 정도의 수량인데, 야, 보기에는 정말 멋지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육단 폭포를 지나서 이제 비룡 폭포로 올라가고 있는 길인데요. 계속 이어지는 이 계곡, 아,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을 때여서 예, 멋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왔었는데 이 정도의 비경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지금은 아, 정말 최고네요. 최고. 자, 육단 폭포에서 이 비룡 폭포도 그다지 멀지는 않습니다. 네, 계속 조금씩 오르막이기 때문에 걷는 길이, 길에 이 난이도는 비슷하고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탐방로를 돌이나 이런 것들로 잘 다져놔서 아직 막 너무 험했다 이런 구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촬영을 접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기상 사이트가 민간 사이트까지 하면은 좀 몇 개 되잖아요. 근데 예보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고 왔는데, 물론 오늘 날씨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비가 계속 오고 있는 관계로 수량이 많다는 점, 그리고 비가 오고 있어도 탐방하기 그렇게 어려운 점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이것도 만약에 뭐 호우주의보나 이런 비상 상황이 있을 때는 여기도 이제 통제를 하죠. 그런데 오늘 같은 날도 여기를 통제를 하지 않고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벌써 이렇게 휴가들을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야, 정말 올라갈수록 탄성을 자아내게 하네요. 와, 이제 토왕성 폭포에 다 왔습니다. 여기에 서 있어도 이 물보라가 여기까지 튀는데요. 이게 비인지 물보라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시원하네요. 이제 이 비룡 폭포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왕성 폭포를 보러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거리는 400m이고 아주 직각으로 올라가는 계단길인데, 그래도 왔으니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변 풍경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토왕성 폭포로 올라가는 길이 400m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가 완전 가파른 계단이잖아요. 물론 길은 정비가 잘 되어 있지만 이런 데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아, 지금 안경에 막 습기가 막 차고 있어요. 조금씩 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토왕성 폭포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와, 숫자만 400m고 4km는 되겠다. 느낌이 정말, 와, 여기 400m가 정말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한 번 딱 왔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사실 그때는 요 마지막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던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은 없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 400m가 힘든 거 맞습니다. 봉긋봉긋 솟아오른 바위 봉우리, 그리고 그 봉우리들을 넘어다니는 구름, 그 사이로 흘러내리는 토왕성 폭포. 이 풍경 앞에서 말문이 턱 하고 막혀버렸습니다.
토항성 폭포도 잘 보고 이제 돌아갑니다. 토항성 폭포는 몇 해 전에는 사실 폭포가 그렇게 좋은지는 몰랐는데요. 요번에는 수량이 많아서 망원경으로 봤더니 정말 이 실타래처럼 막 흘러내리는 폭포가 정말 신비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한참 보다가 오고 그곳에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좀 많아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아까는 또 하늘이 개는 것 같더니 다시 또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정말 오늘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 코스는 이 토항성 폭포는 사실 수량이 많지 않을 때는 올라올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 비룡 폭포까지만 왕복으로 다녀오셔도 가볍게 걷기에는 좋은 코스인 듯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 참고하시고 이번 여름 휴가 때 한번 또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행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